고어텍스 원단으로 된 아웃도어 의류 꽤 비싸죠. 그런데 이 원단 제조업체가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선 못 팔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격 경쟁으로 제품 가격이 떨어질까 봐 그랬다는 건데 공정위가 36억 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곽상훈 기자입니다. 비와 바람은 막아주고 땀은 배출해주는 기능성 원단 고어텍스는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많이 쓰입니다. 이 원단을 생산하는 고어사는 국내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이런 영향력을 배경으로 고어사가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소재 제품은 대형마트에서는 못 팔도록 한 겁니다. 고어사는 대형마트 매장을 불시에 점검해 판매가 적발되면 원단 공급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거래 상대방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고어사가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결과 시장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업체 간 경쟁도 제한을 받게 됐다며 과징금 36억 7,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할인율을 우리 업체가 정해야 되는 거죠. 원단 업체가 할인율을 정하는 게 되는 게 아니죠. 공정위는 다만 문제가 된 고어사의 마트 판매 방해 행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